삼성 SDS 소액 주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방침으로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해임 청원 등 비판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소액 주주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초법적이며 공개적인 협박과 다름없다며 질의에 대한 답변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,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 SDS 소액주주 모임 포털카페에는 현재 3,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.